미국의 저명한 신령인 조 맥모니 글씨, FBI 초능력 수사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예지 능력도 뛰어나 지금까지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다수 적중시켜왔다. 그의 2021년 이후의 예언 내용을 소개한다. 연애 일어난다라는 예언도 실제로는 전후 몇 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 저서에서 5년 정도의 차이를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고 저술하고 있다. 바다 예언. 2025년까지 일본의 어업은 막을 내린다. 2045년에는 세계의 대양에서 물고기 그림자가 사라진다. 해설. 일본의 수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세계를 덮친 지진 예언. 2022에서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2019년 7월 5일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지난 20년간 최대 규모의 M7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일본을 덮친 지진 예언. 2018년 늦여름 도쿄도 서쪽 40km, 진도 6 약. 해설. 지진 발생 확률은 30년 이내에 거의 0.5에서 2%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것은 현실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 직하 지진이며 국난 수준의 대참사가 된다. 예언. 2020년 여름 이츠카와시 북동쪽 10km, 진도 6 약. 해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M6 클래스의 지진이 6번 일어나고 있으며 인근 치바시 직하 지진의 경우 M7 정도의 지진이 상정되고 있다. 일본을 덮친 쓰나미 예언. 2018년 가을 높이 10.5m, 2025년 여름 높이 16.8m. 해설. 헤일의 예언에 대해 발생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 중 하나는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에 의한 헤일인데 이 경우에 헤일은 최대 34m라는 엄청난 높이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건축물 예언. 신도쿄타워는 2011년까지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의해 개업이 늦었지만 2020년 이전에 새로운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일어난다. 해설. 신도쿄타워는 도쿄 스카이트리로 생각되고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 당초 예정보다 늦게 2012년 5월에 개관되었다. 이는 대지진의 발생을 예언한 것인데 오차를 고려해도 2020년 전후에 동일본 대지진보다 큰 피해가 나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도쿄 직하 지진밖에 생각할 수 없다. 스카이트리가 붕괴될 것인가? 정리. 과거의 적중 예를 생각하면 몇 년의 오차로 대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예언에 대해서도 비록 예언된 시기를 지나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 맥모니 글씨는 앞으로 50년이 넘는 세월 사이에 환태평양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일본의 연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화와 지진함에 따라 해저 지반의 융기나 침강이 일어난다는 등 일본 부근의 큰 지각 변동을 시사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